는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말씀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엄청 절박한데 여기를 그냥 말하게 둘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끼어들고 있는데 저희도 정말 정말 절박하거든요. 이 선거 지면은 문재인 정부 실패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절박해요. 그래서 정의당 비례대표 선거 내일 밤 12시까지 시민선거인단 아무나 당적 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정의당 비례대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굉장히 절박하다. 저희 김남국 변호사님 절박한 만큼 시민들은 더 절박합니다. 네. 예, 절박해서 일단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선거 앞두고 언론의 보도 형태를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갑자기 왜 눈물을 뭔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절박해서. 그래도 우리 한 말씀 해보세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왜 갑자기? 왜 그래, 왜? 아니, 괜찮아요, 이게 뭐. 아니. 힘내요! 네. 너무,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고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절박하게.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에 입성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적폐들이 총공세를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절박함 속에 여기저기서 정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걱정되고 이것저것 방어하기도 힘들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그 점점 자신감을 잃을까봐. 그러나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이 앞으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김남국 네, 변호사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지금. 네, 김남국 변호사님이 힘내서 그 앞에서 젊은 패기로 싸우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나 이러고 있어, 이러고. 갑자기. 왜 그러나, 이러고. 화이팅입니다, 다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네, 어쨌든, 다들 힘내시고, 네. 언제 언론이 우리 편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면, 언제 검찰이 우리 편이었습니까? 언론 검찰은 원래 그랬던 조직들이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뿐인데 국민들이 더 깨어 있을수록 검찰과 언론은 오히려 국민들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저렇게 편파적인 보도 그리고 검찰의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저쪽이 더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래야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나마 그 명분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김남국 변호사님 힘내시고 신장식 변호사님도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일요 특집 검언 유착을 파헤친다. 예, 오늘 1호 방송 거의 8천 명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내일 12시까지? 네, 12시까지. 예, 그래갖고 좋은 국회 어쩌고 국회 입성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예, 줄탑 동시라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쪼아줘야 되고 병아리가 또 같이 쪼아서 이게 맞았을 때 되는 거잖아요. 정의당이 균형을 잡고 진보 개혁 진영이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의당 내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힘이 같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정의당에서도 좋은 분들이 나오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꼭 이렇게 힘있고 진짜 약자와 서민을 눈물 흘릴 줄 아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